자, 연습 예제도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서 자, 보면은 그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우측 면도이므로 우측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중심사각형 명령으로 사각형을 하나 작성한 다음에 자, 치수를 줍니다. 자, 가로는 43, 세로는 32.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지능형 치수 명령으로 이폭 간의 거리를 18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2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mm로 하고요. 여기 차이는 2mm로 가겠습니다. 피처 탭에서 돌출 명령을 눌러가지고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 자, 중간 평면에 거리는 6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브 피처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서브 피처는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되어 있으므로 절대 설명 없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명령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주고, 이 선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 조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44.4. 그 다음에 여기는 4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는 120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15mm. 자, 프로파일이 찌그러졌음을 이렇게 다시 맞춰버리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두 개의 선의 평행이 아니고 동등 구속 조건. 여기와 여기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동등 구속 조건. 이렇게 되면은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됩니다. 피처 탭에서 돌출 컷 명령을 눌러서 블라인드 형태 다음까지로 돌출 컷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위치 탭을 클릭해서 2단을 선택합니다. 자, 중심선 명령으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있는 선을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 조건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 명령으로 여기까지 7.5.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5mm. 그죠? 자, 그 다음에 점 명령으로 여기 끝점과 중간점을 자, 있는 선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점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이제 유형 탭으로 갑니다. 자, 도면을 볼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사양들이 자, 4mm짜리 렌치 볼트, 그러니까 육각 구멍 붙이 볼트 나사를 육각 구멍 붙이 볼트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크기는 4mm, KS에 4mm짜리 카운트보어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멍 피처가 작성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피처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자, 언더컷 피처를 작성하게 되겠네요. 자, 원 명령으로 반지름이 0.5니까 지름이 1mm짜리 원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피처는 돌출 컷으로 해서 이 프로파일을 다음까지 해서 다음 면까지 뚫어버리는 언더컷 피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따기 명령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거리 1mm짜리 못따기를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서리에다가 필렛 명령을 클릭해서 3mm짜리 필렛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예제 도면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